네, 안녕하세요. 똑소리 채널. 똑소리 채널. 네, 인구비학과 전문의 강인구. 인구비학 전문의 이대호입니다. 네, 저희가 두 명이 나와서 촬영을 하는 거는 처음 하는 일인데요. 많이 좀 떨리네요. 어떠세요? 우리 같이 찍어보시자고 그래갖고요. 네. 아, 이게 참 잘할 수 있을까? 재밌게 잘하면. 좋은 기호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두 명이 좀 나와서 해보려고 하는 콘텐츠가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 따라잡기. 따라잡기인데, 뭐냐, 제가 리얼한 슬기로운 의사생활 한 번 보셨어요. 세 편 올렸었는데. 같은 채널이라도. 시청을 안 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 드라마가 너무 잘 만들어진 드라마고, 자문 의사, 그러니까 수십 명인 거 10몇 명인가 알고 계셨어요. 아, 10몇 명? 네, 자문사 10몇 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만들어진 의학 드라마라 의학 용어라든지 순간순간 지나가는 장면들이 많아서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이거를 한번 그 의대생들이 볼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의학 강의를 드라마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생각하고, 조금 이제 뒷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저씨 조심하세요. 아저씨 두꺼비 집 내리고 하세요. 장갑도 안 끼고 그렇게 만지면 감전되는데. 119. 괜찮으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여보세요? 여기 조광동 33-1인데요. 감전으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예, 빨리 좀 와주세요. 예, 빨리요. 가슴이 답답해요? 숨쉬기 힘드세요? 감전 얘기가 나왔는데 감전 환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지금 응급실 경력이 지금 한 15년 넘으셨잖아요. 예. 예. 많죠. 감전은 이제 보통 근데 이것처럼 이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전류가 심장을 통과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한쪽 잡고 이래갖고 전기가 쭉 통해갖고 오른손으로 가서 왼쪽으로 나왔다 쓰러져갖고 어레스트가 났다. 네네. 그런 경우도 사실은 많지는 않죠. 근데 이제 보통은 공장이나 이런 데서 고압 전류 많이 쓰시는 거죠. 그렇죠. 쇼트 나거나 합선돼갖고 이제 뻥 터지면 그 뻥 입어갖고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많죠. 교과서적으로는 그 600볼트 기준으로 전류 기준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600볼트 이상이 됐다는 얘기는 거의 뭐 산업용 전기가 아닐까 싶은데, 가정용에서 110볼트, 220볼트 쓰니까 가정에서 쓰는 전기로 그런 고압 전류 노출이 됐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220볼트, 110볼트니까 아니요 아니야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정용 전기가 교류거든요. 교류. 그러니까 110볼트, 220볼트에서도 만지고 났을 때 그 근육이 이렇게 강직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뼈도 부러질 수가 있고 이 드라마처럼 갑자기 쓰러져서 심정지가 또 심장으로 다이렉트 흘렀다고 그러면 생길 수가 있죠. 2번 기준이 또 따로 있어요. 2번 기준. 240볼트 이상의 노출이 됐었고 병원에 와서 심전도를 봤더니 심전도 부정맥이 보인다. 그러면은 그때는 하루 이틀 병원에서 입원을 해서 검사를 받는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오셔서 심전도 찍어보시고 뭐 피검사 받아보시고 괜찮은지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정용 전기라고 그래서 안전하다 꼭 그런 건 아니라는 사실. 가정에서 좀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좀 찾아봤는데요. 장화도 신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신발. 장화도 신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에 젖거나 감전되는 요인들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감전된 상황에서는 10m 이내로 접근을 주변에 전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딱 잡고 쓰러진 상태에서 바로 손으로 잡아버리면 2차적으로 감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화에서 본 것처럼 그런 게 진짜로 있는 건가요? 그렇죠. 만화처럼 하면서 그 해골 그 뼈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혈압 맥박도 괜찮아졌네요. 근데 이 양반 몸을 왜 이렇게 떨지? 괜찮아? 추워서 그럽니다. 저 히터 좀 켜주세요. 앞에 카톡 좀. 이따 강으로.
그 혹시 119 구급차에 예. 타보신 적 있으세요? 아, 예, 타본 적 있죠. 예. 그119 구급차를 타본 적도 있고 사설 구급차를 타본 적도 네네네네. 있고 보통 이제 인턴 선생 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우리 다른 트랜스퍼 많이 가지 않습니까? 호플리스, 호플리스도 가고 네네. 호플리스는 이제 뭐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치료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가는 거고 집으로 모시는 거죠.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집에서 인종하시라고 그런 경우도 것도 있고 네. 트랜스퍼를 중환자를 트랜스퍼로 가는 경우도 있죠. 있고 소방차 119 구급차는 제가 최근에 타봤는데요. 어? 어떤? 네. 그 저희 소방 구급 지도의사 자격증이 있는데 네네. 그 자격을 주는 거에 구급차 실습이 하루 일과로 119 대원들이 출동을 하면 그 옆에 타갖고 우리 대원들이 어떻게 하나 실제로 좀 봐라 하루 정도는 그래야 이제 지도의사가 아 현장 상황이 이렇구나 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하루 정도 타서 실습 견학을 해봐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걸 타면 이제 대원분들이 저를 자꾸 쳐다보면서 응급의학 전문이니까 뭐 그러니까 뭐 멘탈 체인지 이런 거 있으면 이거 멘탈 체인지 왜 됐는지 좀 얘기 좀 해주고 뭐 이렇게 해줬으면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119 신고는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신고하라고 시켜본 적은 있어요. 아, 왜요? 사우나를 간 적이 있었는데 네네네. 사우나에서 진짜로 저 빨개 벗고 있는데 네. 어떤 아저씨가 쓰러진 거 아 신고 받았어요. 사우나 들어가고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시끌시끌해서 보니까 아저씨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밖으로 막 꺼내고 막 그렇게 하는데 뭐 사실 이게 병원이면 뭐 이것저것 하라고 하겠지만 다 벗고 있는데 쓰러진 거여가지고 네, 그 빨개 벗고 있는데 내가 의사요라고 얘기하기도 좀 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우나 사장님이 이렇게 오시니까 119를 빨리 부르라고 이제 그 말 정도만 하고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 내가 뭐 그래서 뭐 무슨 사람이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 빨개 벗고 있는데 내가 의사요 이제 사우나에서 뭐 뭘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갖고 이제 그냥 아 119만 빨리 부르세요라고 해서 옆에서 봤는데 다행히 이제 신호흡이 일시적인 거라 일시적이어서 네, 의식을 좀 깨시더라고요. 당연히 심정지는 아닌 상황이었나 보네요. 네, 뭐 기억해. 바수베이갈로 했고 미주신경성 실신 뭐 이런 거로 해갖고 잠깐 쓰러지셨다가 또 좀 있으니까 원래 깨지 않습니까? 깨갖고 이제 뭐 병원도 안 가겠네 뭐 이제 이러시니까 아 그러면 나 이제 빠져도 되겠구나. 그쵸. 네. 들어갈 때야 빠질 때는 네. 정확하게 하는 게 전문의 역할이죠. 그렇죠. 굉장히 난감하죠. 옷도 한 개도 안 입고 있는데 난감했구나. 예. 저도 한번 경험이 있는데 그 와이프랑 같이 KTX 승차 중이었어요. 근데 방송이 이제 의사 선생님 뭐 와주셨다는 건데 네. 뭐냐 해서 불이 나게 뛰어갔죠. 또 갔는데 예. 이제 다행히 쓰러진 건 아니었고 그분은 이제 과호흡이 일시적으로 와서 여쭤보니까 조금 공황장애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119 이제 인계를 하고 이제 동승하진 않고 갔었고 이제 119 차라든지 이런 거는 탄 적은 저도 없고. 사설 구급차를 좀 많이 타고 인턴 때는 많이 이제 돌아다녔죠. 인턴 잡이 서울도 가고, 예, 서울도 지방도 많이 다녔죠. 인턴 잡이니까.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